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민관 네트워크 구축 평가와 추진 과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이신 마상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옥스퍼드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미국의 대외정책, 한미관계, 냉전사 등을 활발하게 연구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좌장이신 마상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마상윤 교수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민관 네트워크 구축 평가와 추진 과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 협력 정책을 취해왔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 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지역 협력에 대한 그 평가들을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의 심의관을 지내시고 계신 김장현 심의관님을 좀 모시고 주무부서의 담당자로서 이 사업과 관련된 기조 연설을 간단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 심의관 김장현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그 국내외 전문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그 열정과 헌신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민관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까지 그 이끌어 주신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약칭 동평플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하는 그러한 그 논의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그리고 정부 간 협의회 또그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선 그 동북아 평화 협력 그리고 이제 정부 간 협의회의 경우에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그리고 또 작금의 그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를 해왔고요. 그리함으로써 역내 소통 그리고 협의 채널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포럼과 협의회를 통해서 약 400여 명이 넘는 역내외 전문가들께서 원자력, 사이버, 재난, 환경, 보건, 그리고 신뢰 구축, 경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그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은 동북아 지역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연례적으로 각종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장이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북아 지역 내 다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나 역내 공감대는 형성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함께 지혜를 더 모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동평풀에 그 참여하는 주요국들이 다양한 만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다자 협력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그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역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정부 간 협의회 계기에 동북아 방역보건협의체 구상에 대한 관련 주요국들의 관심을 환기를 해서 동 구상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고, 이는 작년 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출범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내 주요 이슈들은 상당 부분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해당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어야 실질적인 그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인식하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회 전문가 세미나 또는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횟수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대상인 그 국가와 연구기관도 다양화했습니다.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 일본의 원자력 안전 연구소, 중국의 감염 예방 통제 센터, 러시아의 전략 연구소, 그리고 몽골의 전략 연구소 등 동북아 각국의 유수한 민간 연구 기관과 중요한 국제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역내 다자 협력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부와 협의 진전이 더디거나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전개해 주심으로써 정부와 협력을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견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충분히 그 논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포럼, 정부 간 협의회, 민간 네트워크 이 세 개의 사업 간의 그 연계를 어떻게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 오신 분들인 만큼 현장에서 느꼈던 많은 경험에 기반해서 그 좋은 말씀들을 나눠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내 특히 동북아 지역 역내에 있어서의 다자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 외교부의 노력 등을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섯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디스커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니시노 주냐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님 오늘 나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동 중국 정법대 교수님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맨 왼쪽 자리에 앉아 계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대주제 하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세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 한중일 간의 협력 필요성 어떻게 하면 그 한중일 간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소주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중일 간의 민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곧 끝나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텐데 이 시대에 있어서 한중일 간에는 어떠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 의식하에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있겠고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각각 염두에 두시고요. 각각의 그 패널리스트께서는 한 10분씩의 시간 하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상현 소장님께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 주제가 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내용인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그 아시아 지역 전략이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는 그 이름 하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가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이고 다른 두 개가 이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이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비전통 안보 혹은 연성 안보 이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이슈를 어떻게 하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좀 다자적인 논의와 그 협력을 통해서 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발이 된 게 이 플랫폼입니다. 그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고소를 올라가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아시다시피 동북아 평화 협력 구성이라는 그 구성을 열심히 추진했어요. 그때 기본적인 취지는 뭐였냐면 이 동북아 지역은 원래 전통 안보 문제가 굉장히 그 지속적이고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문제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통 안보 문제만 논의해서는 이 지역의 그 평화 안정의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연장 안보 이슈를 좀 논의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협력의 정신을 배양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동북아 국가들의 그 평화 안정을 도모한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논의한 것이 이 동북아의 그 연장 안보 이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원자력 안전 문제, 그 사이버 공간의 안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때부터 쭉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오늘 뭐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때 열심히 같이 했던 분들이 그 구상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 계승이 돼서 지금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이 다자 협력의 정신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럼 왜 지금 또 새삼스럽게 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같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연장 안보 이슈를 다뤄야 되는가? 지금 상황은 아주 명확하죠. 코비드-19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초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안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국가적인 새로운 신흥 위협 안보, 신흥 안보 위협. 자,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어느 한 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 최근에 와서 또 우리가 그 미중 그 패권 경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강대국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국제 제도 초기에 그 WHO가 발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을 이제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또 다자 협력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국제 거버넌스는 약화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초강대국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말한다면 동북아 국가들끼리 이 다자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위협 안보 위협을 그렇게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이미 우리 상황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동평구를 할 때 그 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했을까 시도했을까 하는 그 취지를 잠깐만 부연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정부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정부 트랙에서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이제 각국 정부가 외교 차원에서 문제를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정부 트랙과는 별도로 또 이 동북아 각국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민간 전문가들 간의 인터랙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이슈들은 이 정부의 그 말하자면 리소스에다가 민간의 그 노하우와 전문성이 결합될 때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관 네트워크를 과거에도 이제 추진을 배양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지라도 이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거기에 더해서 이 민관 간에 쌓아진 두터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아마도 우리가 이 동북아의 그 다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데 훨씬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이게 민관 네트워크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 부처들 예를 들면 외교부, 미래부, 환경부 같은 정부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국의 민간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세종연구소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또 환경 같으면 이제 한국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들끼리를 옆으로 횡으로 엮고 또 그 각 국가 내에서는 이 연구 기관들을 정부와 함께 정부와 민간을 엮는 이 종으로 엮는 이런 다층적인 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그런 중층적인 네트워킹이 지금도 이제 평화협력 플랫폼 이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과제고
또 분명히 추진해야 될 다민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별로 가시성 있는 그런 정책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상황인데, 대체로 본다면 한중일 3국 공이 어떻게 보나든 이제 전통 안보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고, 또 이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그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나 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약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는 정부 차원대로 하되 이 민관 네트워크의 그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각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중일 3국 간의 이 평화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이미 해답은 여러 가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기 한중일 보건안보협력 같은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한중일 3국만이라도 이 보건안보의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공중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공동의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과 전략을 갖고 임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슈, 제가 아까 원자력 안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후쿠시마 그 다이치 발전소의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제 방류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의 예를 들어서 방사능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민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이 그 한중일 3국이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초국가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가의 그 강함,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코로나 19부터 그 팬데믹 터지고 나니까 옛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강대국, 미국, 유럽 국가들 다 형편없이 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의외로 아시아의 그 동유럽이라든지 아세아의 작은 국가들이 잘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생각하면 이 국가의 그 리질리언스, 어떤 외부 쇼크가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는가, 이게 어떻게 말하면 국력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고 국가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같이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외교라든지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하이브리드 형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소수 인원 사람들이 그 대면으로 모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요. 외교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학술 컨퍼런스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로 갈 텐데, 그거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시간상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히 시간 지켜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현 소장님께서 그 동평구, 박근혜 시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추진됐던 동평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었죠. 이게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이 동북아 다자 협력의 필요성, 특히 신흥안보 위협이 굉장히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또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동북아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건안보협력이라든지 원자력 안전, 그리고 초국가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능력, 특히 이제 리질리언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새로운 의제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화상으로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일본 게이오 대학의 니시노 주냐 선생님 모셔서 역시 10분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사연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니시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도쿄 게이오 대학 연구실에 있습니다. 제 연구실 잠밖에 도쿄 타워가 보이는데요. 도쿄 타워를 보면서 체질 포럼에 참석하게 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형 소장님께서 이 동북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여태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점 중에 하나는 동북아 협력은 TCS 한중일 협력 3국 같은 그러한 협력의 틀이 있고 나름의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러한 협력 형태가 지속될지에 어떻게 보면은 기로에 서 있다. 그런 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한 동맹국의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그 인도태평양 구상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한중일 협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중대한 도전을 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걸 전체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의 협력이 어떤 부분이 잘 때에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걸 조금 다시 그 실적을 리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 포럼에서도 다른 세션에서도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TCS가 이제 그 10주년을 맞이한 기념함 이제 해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 10주년, 특히 TCS를 비롯한 그 한중일 협력 틀이 여태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쉽게도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 한중일의 협력 틀이 특히 TCS 같은 협력 틀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다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협력 아이템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다시 리뷰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들어가서 여태까지는 이상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소위 그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잘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러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 보건 위생이라든지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비전통 안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전치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안보 문제가 지금 안보 문제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안보라든지 이 그러한 핵심 안보로 부상한 부분의 협력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 문제의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나 문제가 전치화가 되었고 뭐 한중일 앞으로도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쉽게도 중국하고 그리고 한국, 일본의 이런 그 3자 협력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그러한 거를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이나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하고의 협력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또 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그이 지역의 협력이 원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견제 중심의 협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중일 3국이 각자 다른 지역 구상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그리고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그러한 구상들 내놓고 있는데, 권통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의 활발한 경제 교류라든지 상호 이정, 그거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착실히 그거를 해나가는 그런 반도를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국에서의 동남아나 제3국에서의 경제 협력, 인프라 건설 그런 부분에서의 한중일 협력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역 질서에 관한 협력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작년에 그 RCEP 무역협정이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RCEP을 더 내실이 있는 그 무역협정 그리고 경제 발전의 틀로 발전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이 지역의 경제 대국인 한중일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협력은 아무래도 인적 교류에 역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인적 교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화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에도 아직까지는 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아시아 같은 그 한중일 학술 교류 그리고 연구 교육 지원 사업 그런 걸 조금 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크게 확산시켜 나가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8분 정도 시간을 썼습니다만은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시노 준야 선생님. 니시노 준야 선생님께서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비전통 안보 분야도 정치화 또는 뭐 안보화의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한중일 협력이 좀 더 착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도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제3국 뭐 동남아 지역 같은 데를 말씀하시면서 제3국에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 또 무역 질서와 관련해서 RCEP을 내실화하는 방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상당히 위축이 됐던 인적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그런 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시현동 정법대 교수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구 동부대학교 오는데 작년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종연구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운데 앉아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 학자 시각으로 보면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안보이나 평화이나에 대한 우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적으로는 동미 전쟁 때문에 동미 관계 때문에 자세히 보면 자세히 말하자면 미국 대 중국 정책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군요트는 그 말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난 트럼프 시기에는 그 도미사에는 그 모든 문제도 나왔는데 그 1972년 그 도미 관계 개선 이후에는 가장 낮은 시기 되었습니다. 그 올해는 그 배당 등부 들어가면서 그 변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 중국에서 이정으로 보면 우리 그 미국과 조인 관계 안덕 관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지난 summer over 열미 정상회담 그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 보면 우리 너무 그 마음 너무 그 불안한 상황 그 소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미 정상회담에서 그 티베트 문제, 홍콩 문제, 난둥국해 문제, 대만 문제도 언급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번 처음에는 대만 핵협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 우리 시각 보면 그 한미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한미 관계, 열미 관계 가까워지면서 우리 중국도 대비세 찾아야 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 중국과 북한 관계 밀착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 제가 생각에는 만약 계속해서 이 추세가 발전되면 아마 동아시아 그 지역에서 대립적인 구조 형성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에서 그 민간 네트워크 플랫폼 이런 구축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그 구체적으로 그 민간 사회에서 그 어떻게 이거 네트워크 구축하는지 찾아야 돼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처럼 그 보건 안보 이런 것도 그 구체적으로 안보 그 방안 찾아 되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 그 배신은 중국 만드는 배신은 우리 시각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국제사에서 나쁜 평가하고 있고 우리 그 주변 사람들 그 우리 북경에서 있는 가족들 작년 12월 정도 그 배신 맞아서 그 지금 북경 같은 경우는 80% 사람이 그 배신 맞았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북경에서 계속해서 확인자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시각 보면 중국 배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런 보건 안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특히 그 한중일 사이에는 그 FTA 계속해서 추진해야 돼요. 추진해야 되고 한중 사이에는 투자 협정 제2단계 투자 협정 그 추진해 그 달성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는 그리고 기후 변화 올해는 그 이상해요. 올해는 그 15년 동안 그 북경에서 황사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여러 번 일어났어요. 이거 중국에만이나 그 몽골에서
어떤 부분이 몽골에서 일어나고 둥글 급혀서 이거 동아시아 지역 그 오는데 그 지난 90년대 한동일 삼국에서 그 그 환경부처 사이에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여전히 그 우리 한중일 삼국이 그 지면 가까이 있는 그 중요한 안보 문제예요. 예. 그런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좀 차이 있어요. 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그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이거 우리 중국에서 그 사용하는 그 단어는 한반도 비핵화, 중국말로 조선반도 비핵화 이런. 그래서 우리 그 이 분야에서 우리 한중일 상구에는 먼저 공간대 형성돼야 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수진돼야 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예 네트워크, 한중일 그 상구 학예 학술계 네트워크 그 만들어 되고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 서로 이해 증진하시는 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 교류하는 그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한국에서 특히 이 시대, 3시대 그 중국에 대한 그 반동 간성 너무 심해되고 우리에 대한 지금 중국 사람이 많은 중국 사람이 이해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문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금 그 이 문제를 너무 그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앞으로는 그 한중일 상구 사이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 플랫폼 반드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간단히 이런 의견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시한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그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그 협력 적이기보다는 좀 대립적인 그런 그 구도가 국제정치적인 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민관 차원 또 민간 차원의 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안보 또 백신 관련된 협력 이런 얘기해 주셨고 한중 투자 협정 체결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요. 환경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 협력 얘기해 주셨고 또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더 거듭 강조하면서 그것을 위한 협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민간 특히 이제 그 간의 그 소통과 교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에 있어서 반중 감정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이 젊은이들 간의 그 교류와 소통의 그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연세대학교 손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손열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좀 큰 틀에서 이 동북아 평화협력 이것을 그 한국의 지역 전략, 한국의 지역 협력 전략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지난
8년 내지 9년 동안에 이 정책 추진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 정부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지역 전략 그리고 지역 협력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외교부의 우리 그 심의관님 말씀도 계셨고 이상현 소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그 양자 외교 혹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양자 외교를 좀 넘어서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지지를 하는데 그것이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과 같은 틀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2013년부터 뭐 심하게 얘기하면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종연구소에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다시 그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라고 하는 지역 개념을 쓰는데 그 동북아의 협력, 동북아의 평화 이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 다자 협력 차원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북아라는 지리적인 경역 속에서의 평화 이슈란 뭐가 있냐라고 우리가 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대만 이슈가 동북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냐 동중국해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동북아라고 하는 그 지역적 틀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중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일본, 중국 전문가들 모셨는데 지리적으로 중국은 동북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리적 경계를 상당히 넘어서 존재하는 존재 그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도 태평양에 굉장히 이렇게 퍼져서 그 국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우리의 중요한 두 이웃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지정학적 관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아라는 틀은 좀 넘어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두 대국이 본인들의 정체성이나 이익 관심을 담는 지역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동북아가 아니라 중국은 뭐 아시아를 얘기를 하고 아시아 태평양을 얘기를 하고 일대일로를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4입을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특히 4입 같은 경우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치는 그런 일종의 그 해양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이 얘기하는 인도태평양과 동북아를 이렇게 같이 놨을 경우에 이 동북아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중국도요. 그래서 그 동북아 지역이라는 말을 써서 다시 말해서 지역적인 영역을 좁혀 놓아서 평화나 협력 이슈를 다룰 경우에는 사실상 한반도와 그 주변의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일부 국가들은 이게 결국은 그러면 한국 문제나 한국 주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냐 다양한 그 아젠다들을 얘기를 하지만 따라서 그런 그 일종의 그 동북아 중심의 그 지역 구상은 과거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냉전이 끝난 이후에 김영삼 노무현 해서 이렇게 2010년도까지 쭉 지속되고 오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전통 아닌 전통이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동북아의 XX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그
그 한국 중심의 어젠다를 얘기를 한다라는,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어젠다, 지역 구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다른 국가들의 그 지역 구상이나 혹은 지역 이니셔티브를 볼 때 동북아라는 말을 써서 하는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제로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따라서 이것이 그 중요한 우리의 이웃의 반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그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 중에 상당한 이슈가 첫 번째로는 한국에는 굉장히 그 익숙한 동북아라는 지역 개념이 그 주변국들한테는 그렇게 어트랙티브는 하지는 않다. 따라서 그 지금 그 세종연구소가 적극적으로 해오시고 또 과거에 우리 동북아 이과 지금은 아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열심히 일을 해오시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반향을 일으키고 조금 더 효과를 일으키려면 지역 개념 자체에 대한 그 성찰이 좀 필요하고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지역 개념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 그렇게 가야 그 이 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실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미 두 분께서 니시노 선생님이나 한신동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슈 자체가 그 연성 이슈 혹은 그 신흥 이슈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아까 그 니시노 선생님은 정치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통 안보화죠, 그렇죠? 시큐리타이제이션의 조금 더 그 전통적인 그 지정학적인 그런 그 칼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게 좀 쉽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은 지금 경쟁과 대립과 심하면 아까 분단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에 한국이 동북아 평화협력의 6개, 7개의 아젠다를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역의 현실에 비하면 좀 나이브해 보인다 라고 하는 지적은 이게 2021년, 2020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13년도에 동평구라는 게 나올 때부터 제기됐던 그런 이슈라서, 따라서 그 파트에 대한 그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프레임워크를 계속 해가시는 거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지역 정책 혹은 그 지역 협력 정책의 메인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우리가 해야 될 지역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현 정부가 그 파트를 적극적으로 해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하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한중일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핵심 행위자죠. 이 세 국가가 적어도 그 다자 협력 혹은 지역 협력, 지역을 어떻게 그 우리가 정의를 하든지 간에 구상하려고 할 때 그 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이 주목하게 하려면 일본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혹은 쿼드,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문명 공동체 일대일로, 이런 것들을 통한 일종의 그 미일 대 중국의 이런 대립 구도,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협력적 분면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 좀 그 프레임이 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좋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좀 어필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국이 차기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지역 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중국과 일본의 지역 개념과 정합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역 구상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겠죠. 이를테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중일 간의 협력이 되면 RCEP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중일 협력이 점점 강원 경제 측면에서 강화되면 CPTPP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 한중일 3국이 같이 갈 때 기존의 양국이나 혹은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적극적으로 발동이 되고 더 확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그 지역 협력 구상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좀 경합하거나 혹은 경쟁하고 있는 이런 지역 구상들을 서로 연계하고 또 이 그들 간의 협력 분면을 좀 넓혀주면서 그 구상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다음번에 그 이름이 어떻게 붙든지 간에요. 그 지역 협력 구상은 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님 제가 시간을 다 썼습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그 한 가지 저 포인트는 혹시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타이트해서 이 한 라운드가 돌아간 다음에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열 선생님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북아라는 그 지역 개념을 앞에 내걸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동북아라는 지역 개념 자체가 너무 한국 중심적인 그 아젠다를 전제하게 되는 그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협력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변국들, 특히 오늘은 중국과 일본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나라들이 동북아 협력이라는 데 대해서 쉽게 관심을 깊게 가지기 어려운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그 앞으로 이제 내년이 되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될 터인데 좀 새로운 그 지역 정책 차원에서의 그 지역 개념 구상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그 어젠다를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제안들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우선 오늘이 6.25 발발 72년 되는 날인데 제주 지역의 전사자 2,114명 포함해서 한국군 전사자 13만 8천 명, 유엔군 전사자 5만 8천 명, 그 외에 더 많은 실종자, 부상자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가를 다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제에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 이상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초창기에 이 동북아 평화협력,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 이어질 때의 생각은 동북아의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지역의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접근, 그러니까 연성안보적 이슈적 접근을 통해서 국가들 간의 접점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경성안보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 출범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민관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주로 연말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그리고 정부 간 협의회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그러한 취지의 정당성과 그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높게 살 수 있고 이것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의 방안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가장 많은 고민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김장현 심의관님, 서은영 과장님 뭐 여기 와 계신 분들 하시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석을 했고 또 반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그 연성 기능주의적인 접근, 연성 안보적인 접근을 통한 어떤 경성 안보적인 목적에 있어서 너무 그 경성 안보적인 결과물에 좀 많은 비중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연성 안보적인 영역에서의 접점이 확대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좀 더 빠른 성과물을 기대한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의 의제 같은 것이 좀 매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나 정부 간 협의회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해되는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만 초기부터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뭐 지금은 아산 정책연구원에 계시는 최은미 박사님 그리고 지금 세종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황재준 박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이제 노력을 하셨던 것이죠. 특히 그 두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참여 국가들의 민간 부분과 그러니까 민 트랙 2와 이제 트랙 1을 결합시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한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보건과 같은 영역이 어느 해에는 하고 또 어느 해에는 안 하게 되면은 민간 영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간 협의회 같은 참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과 특정 개인이 계속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맡은 해당 국가의 해당 부서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소위 인스티튜셔널 메모리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이 담보가 되고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 동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해는 하게 되고 어느 해는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2015년인가 16년에는 사실 그 보건이 이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 네트워크도 있었는데 이제 17, 18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다 한반도 중심의 경성 안보적인 요인 특히 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요인들이 많이 개입이 되면서 이 보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단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꾸준히 한 몇 년이라도 보건 부분에 대한 민간 네트워크를 지속했더라면 사실 2020년에 우리가 이러한 코비드로 인한 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 외교부가 주축이 되었던 어떤 민간 네트워크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외교부의 노력을 충분히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갖출 수가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기적인 어떤 비즈빌리티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성 안보로의 스필오버와 같은 결과물에 단기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외교부가 한반도 중심만의 이슈가 아니라 동북아의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을 이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하되 우리나라가 그걸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의 이익이 당장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러한 연성 안보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보다 장기적으로 보여줄 때
저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 그다음에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정부 간 협의회 등이 보다 지속성을 갖고 연말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까지도 그러한 틀 내에서 어떤 연계성,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종엽 연구위원께서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상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성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이 좀 더 하드한 경성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전제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좀 협력 사안에 대한 좀 꾸준한 그런 그 시간 투자와 또 추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정부의 특정한 그 관심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꾸준한 그 정책 추진이 좀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그 좋은 말씀을 첫 번 라운드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남은 시간이 지금 18분, 한 19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좀 자유로운 그 의견 개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청중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그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또 아니면은 지금 그 다섯 분 말씀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상호 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제기해 주시는, 뭐 문제를 제기하신다거나 질문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텐데, 아까 그 손열 선생님께서 한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데 시간상 그 해 주시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좀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 내지는 상호 간의 그 코멘트 형식의 얘기를 좀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좀 보아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시간 없어서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부터 이 평화협력 플랫폼까지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중엽 박사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이거를 좀 진지하게 그 평가를 해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역시 그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연성안보 이슈의 그 협력을 통해서 그 뭔가 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 협력의 정신, 대화의 정신을 배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통안보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오랜 기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 연성 안보 분야에 아무리 많은 돈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 경성 안보 분야로 미치는 그 스필 오버 효과라는 게 사실은 그리 크지 않더라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동북아의 상황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당연한 문제점은 의문점은 그럼 효과도 없는 이 연성 안보 문제를 왜 논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성 안보 분야의 협력이 경성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그래 트랙이 다른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연성 안보를 이제 논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좀 덜 민감한 그런 이슈들을 논을 함으로써 또 그 논의를 통해서 이 동북아 각국 간의 그 전문가들 간의 두터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것이 일종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다른 트랙의 협력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려면 결국은 이건 저기 이 동북아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공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퍼셉션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지역 내에 공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각자가 각 나라가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그럼 공통의 이 그 협력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 인식 퍼셉션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한두 해 만에 효과가 안 나타날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정부가 또 관여도 해줘야 되고 또 후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면 이제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좀 그 의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그 인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정부의 분명한 국정 어젠다로서 이 한 부분이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인데, 근데 사실상 정부가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할 여건은 안 될 겁니다. 다만 그동안의 그 성과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과연 다음 정부에 이거를 다루는 어떤 레거시를 넘겨줄 것인가, 좀 그 뭐랄까 객관적인 그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를 잘 넘겨주는 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차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단순히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놓고 무시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굉장히 좀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는 그 성과 지정적인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역대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 동북아 평화 협력을 국정 과제로 넣어놓고 이렇게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한다면 아마 똑같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막판에 가서. 그래서 정책 의지를 이 정부가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안. 방안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뭐 보니까 동북아 그 뭡니까 국제 보건 안보 대사 같은 것도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물론 이제 그 대외 직명직 대사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 그 동북아 평화 협력 대사를 하나 만들든지, 예? 아니면 또 동북아 평화 협력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민간 1.5 트랙으로 동북아 평화 협력 스타디그룹 같은 걸 만들자, 뭐 시스캡처럼. 아마 이런 방 좀 가시적이고 뭔가 정부가 열의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좀 꾸준히 높은 관심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덧붙여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까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네, 지금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가 갔나요? Okay. 특정 그 토론자가 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 지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과 그리고 한샌동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또 우 교수님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방 영웅 미스틱 보이스이고요. 그리고 조화를 위한 여정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그 조화의 여정에 대한 그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치 히로노님께서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총리급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에 대한 증진, 촉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평화 프로젝트,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것은 이 3국이 모두가 관심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주도가 바로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중일 중앙에 있기 때문이죠. 청년 캠프 프로젝트를 만약에 이 3국 협동을 해서 제주도에서 개최를 한다면 아랍이나 이런 중동 국가, 걸프만 국가들까지 또 이스라엘까지 초대를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술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국 간의 이 문화적 평화를 만드는 데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3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평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청소년 교류 또 그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 한중일 간의 또 지역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이셨고요. 또 제주도를 지리적으로 한중일의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주를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혹시 그 리스폰스를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요. 또는 지금 얘기가 나온 그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조금 더 그 덧붙여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예. 우정혜 박사님. 예, 그 이상현 박사님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조금 예,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현 박사님께서 소장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아주 초창기에 이제 개념화부터 이제 관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인 방향이 이제 유지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상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언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은 이상현 소장님이 제 보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상현 소장님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객석에서 말씀해 주신 분 이야기처럼 어떤 뭐 민간이나 이런 경성 안보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의 어떤 활발한 교류, 접점의 확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경성 안보로의 영향, 뭐 그런 것들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 경성 안보로의 영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연성 안보 영역의 어떤 활동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이 연성 안보의 협력을 통해서 뭐 수년 내에 어떤 경성 안보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잡아간다면 이거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성 안보의 영역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외교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경성 안보적인 스필오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너무 얽매여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뭐 단시간 안에 많이 인풋을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성 안보, 연성 안보 얘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예, 그 너무 그 경성 안보에 있어서의 효과를 지나치게 그 기대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네, 손열 선생님. 네, 지금 그 세종연구소에서 그 나오신 우리 소장님과 우정엽 교수님 뭐 동의하는데요. 이게
경성 연성을 나누는 게 그 국제 정치학에서는 그 나눠서 스필로버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좀 한물 간 얘기고 그 그런 기능주의 접근으로 뭐 유럽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아시아를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런 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연성에서의 협력의 습관을 키워서 경성 안보에서의 협력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 20년, 30년 그렇게 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상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능적 협력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저희 그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작년에 그 서베이를 했는데 그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뭐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협 요인 첫 번째는 경제 위협이었어요. 그것이 그 일본의 당시에 그 수출 규제에 따른 문제도 있었고 미중 그 무역 갈등이 기술 갈등으로 확산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가 북핵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넘버 원이고 네 번째가 미세먼지였는데 2030으로 하면은 그 이슈가 1,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의 위협하면 북한의 위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다른 위협관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나는 이걸 소프트 연성 안보 이렇게 붙이는 것도 난 소프트니까요. 그게 소프트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용어는 좀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쿼드의 얘기를 좀 내놓으면 지금 쿼드에서 백신 생산 협력이나 청정에너지 첨단 기술 이렇게 지금 당장 가 있고 이런 그 일종의 그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지역에서의 퍼블릭 굿을 계속 찾아 나가서 이것을 제공하는 데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 쿼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동북아 지금 평화협력 여기하고는 상당한 접점이 지금 이루어질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 우리가 이 동북아 협력 안보 협력 죄송합니다. 이 평화협력이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지금 8년 된 것인데 이제는 제가 뭐 처음에는 그 제목 바꾸고 신장 개업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뭔가를 상당히 바꿔야 될 거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지금 쿼드가 그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쿼드가 만약에 그 안보 문제로 전통 안보 문제로 중국에 대한 그것으로 주저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대신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메커니즘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그 한중일 플러스 형식으로 쿼드 플러스를 얘기하는데 쿼드가 잘 안 된다면 혹은 뭐 잘 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이슈에 대해서 그 한중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고 플러스 국가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이슈별 기능별로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이상현 선생님 30초만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Well, let me respond quickly to the question from the floor. First,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포럼의 원래 제목이 원래 주제가 제주 평화 포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포럼 자체가 그 평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평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에 대해서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 동북아시아에서 그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렇게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본다면 유엔 산하기구죠.
10년 전에 문화 평화에 대한 10년 이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네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클로징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 네, 오늘 그 다섯 분 그 화상으로 또 대면으로 모셔서 동북아 협력에 대한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협력 구상 또는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은 아마도 탈냉전 이후에 그 국제적인 협력의 차원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또 협력을 어떻게 하면 진흥시킬 것인가,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에서 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어떤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좀 낙관론은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전략적 경쟁의 그 추세로 그 급격하게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동북아 지역 또는 좀 넓은 동아시아 또는 더 넓은 지역 개념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그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뭐 비단 한국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고 또 여러 그 지역 국가들이 함께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많은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또 의견들을 공유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사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년에는 다른 정부로 바뀌겠습니다만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승이 되면서 또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패널에 참가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또 청중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청해 주신 청중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본 세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